7월 12일에 오픈하게 될 이 새로운 지원문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컨텐츠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예 오늘은 특징성으로만 공개를 하려고 해요. 일단 이 직업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레지스탕스에 이제 숨겨진 비밀 병기에 대한 이게 언급이 나올 예정입니다. 기계 문명의 마을에서 레지스탕스 이 검은 마법사와 맞서 싸우게 되면서 자신들이 숨기고 있었던 비밀 병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마지막 공개가 이제 드러나게 될 예정이고요. 8월 중순에 기존에 있었던 직업들을 즐긴 플레이어들이 레지스탕스 직업을 하게 되면 이 병기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공개를 할 예정이고 아마 추후에 저희가 7월 중순이나 7월 말에 정식적인 디테일한 사항 함께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가 디테일한 설명이고요. 일단 날짜를 한 번 더 공지를 드리면 저희가 메이플 월드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내용이 7월 8일 내 예, 빅뱅 스타트 업데이트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7월 22일에는 반격의 시작이라는 주제와 함께 레지스탕스 직업이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이 레지스탕스를 활용하는 비밀 병기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메이플 스토리 빅뱅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희가 이제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단지 저희는 볼륨을 키우거나 게임의 규모만을 늘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7년 동안 서비스해 오면서 저희가 받아왔던 유저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일종의 피드백을 보여준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규모를 더 키우겠다라는 야심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업데이트는 기존 메이플 스토리의 게임성의 진화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의사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두를 함께 병행하는 게 이번 7, 8월 동안 함께 이루어질 빅뱅 업데이트의 전반적인 큰 그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목표는 기존에 저희가 신규 직업 업데이트들은 대부분 신규 유저들을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신규 유저뿐만 아니라 기존 유저층들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라는 모토로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해왔던 업데이트인 만큼 이번에 메이플 스토리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